부동산이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많이 출렁거리죠. 어떻게 될 것인지 신점으로 봤을 때. 제가 신점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경제, 제가 작년부터 저희 신도들한테 부동산 경제가 분명히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분들은 제가 스톱을 시킨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지금 강남 뭐 어쨌든 서울도 집값이 쭉쭉쭉쭉 떨어져요. 가고 있다. 얼마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얼마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나 뭐 이런 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껴라, 장가라 조리를 하고 싶어요. 부동산 경제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거고, 수도권이 그렇다 보면 또 지방은 더더욱이 더 심할 거니까 부동산 말고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더더욱이, 제가 부산이라서 부산 더더욱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이 뭐라고 하지? 이 전세로 들어갔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전세로 들어갔는데 매매 가격이 더 낮아가지고 전세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뭐 알아보시고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 전세를 얻거나 그 매매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가격으로 측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